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돈에 화폐 1,500억 원이 순발행됐습니다.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돈에 1,497억 원의 화폐를 순발행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 풀린 1,203억 원보다 24.4% 늘어난 규모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권 공급이 확대된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. 권종별로는 5만 원권을 1,229억 원 발행해 발행액의 81.2%를 차지했으며, 만 원권은 232억 원, 15.3%로 나타났습니다.